안녕하세요.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납작 군만두를 한번 해볼게요. 따라해보세요. 이제 끓는 물에 간장을 2스푼 넣고 식용유를 한 2스푼, 1스푼 반에서 2스푼 정도 넣고 이 물에다가 당면을 10분 정도 삶을 겁니다. 당면은 조금만 삶으면 돼요. 한 손으로 한 줌 정도. 그래서 10분 정도 삶을 겁니다. 이렇게 되면은 당면에 식용유 코팅이 돼가지고 불지가 않는답니다. 자, 이제 당면이 삶아지는 동안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.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야채를 가지고 할 겁니다. 오이는 이렇게 돌려깎게 할 거예요. 이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서 돌려깎게 하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이렇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씨는 사용 안 할 겁니다. 이렇게 나란히 쌓아놓고 채를 썰어줍니다. 마찬가지로 실을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이랑 거의 길이가 같은 크기로 해서 돌려깎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은 사용 안 하고 이 겉 부분만 사용할 거예요. 10분이 돼서 이제 물기를 버릴게요. 당면은 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물기만 뺄 겁니다. 당근도 채 썰을 겁니다. 잡아서 10원짜리 동전만 하면 그 정도 양이면 될 것 같아요. 양파, 당계, 채 썰을 거예요. 준비 다 됐습니다. 여름 채소가 이렇게 다 모였는데 이제 호박하고 오이를 소금에 살짝 절여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. 자, 오이와 호박은 소금에 살짝 절여서 물기를 제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. 아까 물기를 뺀 이 당면 지금 물기가 완전히 걷어지고 지금 이렇게 차갑게 식었어요. 요거를 잘게 다져줄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밑간을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. 간장 한 스푼, 참기름, 그다음에 깨소금 한 스푼, 고춧가루 살짝 묻혀줄게요. 잡채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먼저 이렇게 묻혀줄게요. 호박 물기를 꼭 짜줬어요. 마늘하고 살을 넣어서 먼저 향을 낼 거예요. 그 다음에 돼지고기 300g이에요. 고추도 한 스푼 들어갑니다. 반 스푼.
네, 부추에 숨만 죽으면 다 끝난 거예요. 버무려 줍니다. 당면이 조금 한 반 정도는 들어가야지 만두가 많이 부드러워져요. 자, 여기에 이제 파 한 스푼 넣고 마늘도 조금만 더 넣고 그다음에 새소금 완성됐습니다. 이제 만두를 만들어 볼게요. 따뜻한 물에 이렇게 라이스페이퍼를 살짝 묻혀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녹말가루를 다 뿌려주고 내용물이 왔다갔다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충분히 둘러주세요.